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안녕하세요, 려덕입니다. 오늘 이렇게 뭐 조립할 것들이 좀 지금 있고 뭐 하나 더 세팅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조립 부품들 가지고 갈 테니까 좀 조립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하시는 고객분이 계셔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이 왔어요. 부품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쿨러가 좀 낼게요. 이렇게 6개, 4개, 5개, 6개 뭐 지지대도 있고 뭐 CPU는 2600X고 이게 뭐 다른 데서 웬만한 뭐 동네 컴퓨터 가게는 귀찮아서 이런 것들을 조립을 안 해줄 거예요. 뭐 다른 뭐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영상을 봐도 이렇게 쿨러 가지고 오면은 막 돌려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. 뭐 조립 안 해주고 뭐 딴 데서 뭐 그렇게 이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뺀지 먹어가지고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고요. 기본 조립비보다는 쿨러들이 많아서 추가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조립을 좀 해보고 조립한 다음에 나머지 저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한 대 더 세팅해야 되는 것들까지 조립하고 요거 수리하고 그 다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다 조립이 완료된 상태고요.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총 쿨러를 지금 7개,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달려 있으니까 6개를 추가로 장착을 했고요. 지금 얘는 요즘에 핫한 라데온 7 지금 설치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쿨러마스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지지대 리뷰했었던 애랑 똑같아요. 이게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똑같은 제품입니다. 쿨마커인가? 그 제품 있죠? 그 에버쿨인가? 거기 제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지금 다 조립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얘 지금 밑에 보면 그래픽카드도 3펜. 사실 얘는 지지대가 필요 없어요. 지지대 안 넣어도 됩니다. 지지대 안 넣어도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요. 지지대는 굳이 필요 없고 일부러 PC 사이즈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. 풍량이 센 거는 장점이지만 지금 풍량이 세기 때문에 뭐 RPM이 높아서 지금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.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저항을 안 달아드렸어요. 이분이 뭐 이 펜을 선택을 하신 게 뭐 소음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요. 이거는 기본 조립비 왜 이제 추가적으로 쿨링팬들을 장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쿨링팬 장착 비용을 추가로 받을 생각입니다. 뭐 많이는 아니고요. 뭐 몇천원씩 더 받을 생각이에요. 한 5천원씩 뭐 이런 식으로 더 받을 생각입니다. 일단은 뭐 쿨러들이 이렇게 다 장착이 다 돼 있는 상태고 뭐 이분이 뭐 소음 때문에 뭐 이게 좀 소음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싫다라고 하시면 요 저항만 달아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 저항 다는 법들은 제가 이번 오시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간단해요. 요 뒤편 열어가지고 케이블들 저항만 달아주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. 다 뭐 윈도우나 이런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네, 이렇게 다 정상 설치되어 있습니다. 다른 것들 아직 조립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조립할 것들이 있고 아까 택배 보내고 지금 저쪽에 또 택배 보낼 게 또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. 마무리 또 늦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조립 남은 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